VTR 스탠바이. 뮤직 엔딩 코드 스타트. 컷.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고는 여기.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모두 그럼.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택시 여기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네, 저기 나일동 좀 데려다 주십시오. 네. 방송국 앞에서 저러는 거 보니 가수가 되고 싶은 모양인가? 천만 명이 넘다 보니 될 사람이 다 있죠. 참,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철도청에 100만 원 보냈다는 거요. 왜요? 옛날에 무작정 상경할 때 무임승차를 했대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용서를 청한다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돈을 보냈더래요. 신문 한 귀퉁이에 코딱지만하게나 붙어있어 안 못 본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좀 별난 사람 아닐까요? 손님도 무임승차 해보셨죠? 우린 상습범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통학을 했거든요. 폭 끊는다고 돈 탓은 주준마련한테 다 쓰고 무임승차를 했죠. 지금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못 느껴요. 그때 통학한 애들 반 이상이 다 그랬다고요. 에이그,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별난 종자 취급을 받게 됐으니 양심 빼고 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데. 네, 여보세요? 네,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네. 꼭 전하겠습니다. 신문사에 원고 약속한 거 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켜야 된대요. 썼어요? 써이지. 작품들 쫓기면서 뭐하러 그런 약속은 해요? 쓸 건 정했어요? 서쪽새 얘기? 요즘도 서쪽새 울어요? 아니. 참, 당신 하민수란 친구 알지? 남인지 어딘지로 이민 갔다는 사람 말인가요? 편지 왔어요?
아니, 불현듯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잘 있나 몰라? 아유, 무사태평이라니까. 정신없이 쫓기면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아, 몰라요. 알아서 해요. 신문사 사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린다고 그랬어요. 여보, 커피 끓여. 끓여서 먹어요. 버려진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잊혀진 여자, 우는. 12년 전 어느 영화 광고에서 본 기억이 나는 문구인데, 오늘 아침 고3짜리 아들이 무심코 던진 아버지 요즘도 소쩍새 울어요 하는 소리에 불쑥 흘러간 영화 광고를 떠올렸다. 가만히 있자. 우리는 그 소쩍새한테 버려진 것인가 아니면 잊혀진 것인가. 하민수. 20여 년 전 남미로 이민을 간 후 소식조차 들을 길 없는 친구.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3살 소년이었던 시절 시읍의 사범병설 중학교 입학식에서였다. 인수가 입학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나는 2등이었다. 승부근성이 강했던 내가 하민수로 하여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에는 기어이 그 녀석을 눌러 명예를 회복하리라 벼르던 나의 음모는 곧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니야. 근데 넌 여기 웬일이니? 응, 우리도 일을 피난했어. 언제? 어젯밤에. 비 오는데 빨리 가자. 우리 학교 다니는 애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더니 바로 너였구나. 근데 넌 여기 온 지 오래되니? 며칠 안 돼. 산 넘어 도적군도 있었어. 어? 우리도 어떻게 그 동네 있었는데. 도장골 어디 있었니? 아랫도장골. 우린 윗도장골. 한 동네에 있으면서도 몰랐구나. 무슨 책이니? 어? 소수책? 아니. 소수책 같아서 뭐. 재밌는 거 나 좀 빌려줘. 어? 영어 교과서잖아. 심심해서. 형이 그랬어.
영어는 무조건 책을 다 외워버리라고. 얼마나 외우니? 거의 다 외웠어. 넌 얼마나 외웠니? 놀러 다니는 거 보니까 벌써 다 외웠구나. 형! 민수야! 절구경 안 할래? 같이 구경하자. 난 벌써 다 본걸? 별로 구경할 것도 없어. 아이고, 비 오는데 맨날 형만 찾니, 넌? 야, 윤성호,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너가 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잘한 돼? 네 형은 잘했는데. 어무차.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에도 나는 민수에게 질세라 영어책 외기에 여념이 없었다. 벌집이니? 새 둥지? 아, 산따이를 찾았구나. 따라오기나 해. 계집 벗은 거 봤니? 아니? 손해자 모르니? 살짝 가네. 우리 학교 다녔어. 나랑 같은 반이었어. 공부도 제법 했다. 이번에 난리 났을 때 다 죽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왜? 빨갱이였나 봐. 다들 보도연맹이라는 데 들어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우리 피난 떠나 이전날 보도연맹 사람들 다 붙들려 갔거든. 도장골에 피난 내렸어. 그 사람들 추락이 쉬어 단호 쪽으로 가더라. 두 추락이나. 그런데 한 사람이 도망쳤어. 도장골 쪽으로. 총 든 사람들이 쫓아온 걸 나도 봤어. 그날 밤 비가 억수 쏟아졌어. 이튿날 애들이 송장국을 가져가더라. 어느 골짜기에 한 사람이 토끼처럼 웅크리 있었어. 요렇게 빗물에 불어선지 몸이 팅팅 불어 터졌더라. 옆구리에 총구멍이 있었어. 아이들이 꼬치로 막 쑤셔서. 그런데 그 송장이 바로 혜자 오빠였대. 혜자도 그 송장을 봤나 봐. 까무러치더니 깨어나긴 했는데 그때부터 살짝 간거래. 같이 피나왔던 이모네가 혜자를 버리고 어딘가를 가버렸어. 이 절을 어떻게 연출했게 된 줄 아니? 우리 어머니가 보살님한테 사정해서 된 거라고.
아깝지. 야, 잘 봐. 가슴이 이래. 야, 정말 드네. 고맙다. 벽화구경 같이 할래? 인민군이 시읍을 지나 문경세제 아래에 이르고 유엔군의 공습이 심해질 무렵 나는 민수가 공부보다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하자 바싹 긴장한다. 저 가련한 혜자에게 민수가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 혜자여, 녀석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다오. 더워. 몸으로 갈래? 영초 어쨌니? 버스 타고 왔구나. 왜? 무슨 걱정이 있니? 나도 여기서 공부가 안 돼. 우리 어머니 남쪽을 떠난 아버지랑 형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셔. 참, 너도 아버지랑 형을 떠났지? 혜자 이쁘지? 살짝 가긴 했지만 귀엽지? 혜자가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나 집에 갔다 올까 해. 집? 읍내 말이니? 거긴 왜? 살려줘야 될 게 있거든. 집에 누구 두고 왔니? 토끼. 뭐? 토끼? 내 동생이랑 함께 기르던 토끼가 있어. 38선이 터지던 날 아침 새끼를 9마리나 낳았거든. 피나 떠날 때 다들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겠잖니. 그래서 토끼장에 토끼풀을 가득 채워줬어. 혹시 더 늦으면 어쩌나 해서. 토끼장 문도 약간만 밀면 열리긴 났어. 그렇지만 걱정이 돼. 굶어준 건 아닌지. 토끼장 문 열고 났으면 좋겠는데. 어미 토끼는 모르겠지만 새끼 토끼들은 이만큼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낼 수 있겠니? 우리가 피난 나올 땐 눈도 채뜨지 못하고 털도 없는 빨간 살똥을 했단 말이야.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아. 집에 갔다 오긴 해야겠는데 어머니가 아시면 펄쩍 뛰실 거고. 상호야, 읍내까지 20리가 넘지? 그럼 도전 걸어서 20리라니까? 왔다 갔다 하자면 못해도 50리는 될걸? 나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내 동생이 문제야. 잠시만 보여도 부르고 찾고 야단이거든. 형호야, 내일 내 동생을 책임져줄래? 갔다 오려고? 너 인민군 안 무섭니? 인민군이 누구니? 적군이야, 적군!
폭기 얼마나 무섭고. 우리 학교 새로 짓던 거 있지? 허리가 잘렸대 폭격에. 읍내도 폭격이 거의 다 탔대. 우리 동네도 폭격당하면 어쩌지? 토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우, 그까지 토끼 새끼 어찌든 알게모니. 민수야, 공부네 공부나. 나도 며칠 안으로 영어책 다 외울 거야. 민수, 바보. 문경 새집집 갔지요. 뭐여? 삼팔산이 터졌다 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어? 그런 소리 하는 놈은 주둥이를 그냥. 말 조심해요. 세상 바뀐 거 몰라요. 안녕하세요. 네. 저 민수 어딨어요? 글쎄 어디서 공부하고 있겠지 뭐. 왜? 아니에요. 저 찬수는요? 찬수? 아 지휘 형이랑 있겠지 뭐. 민수 봤어? 어딨어? 왜 그런 눈을 봐? 난 바쁜이야. 민수한테 말해주셨어. 그까지 토끼 새끼야 다 뭐야? 뭐요 동무? 수상한 아이들은 매다. 어떤 점이 수상하다는? 서원부 방향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니? 모른다요. 저쪽 산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집에요. 읍내 우리 집이 있어요. 거짓말에도 안 속아. 여긴 전쟁터야. 내 심리 밖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어. 거긴 누가 보낸 거지? 그런 사람 없어요. 듣기 싫어. 피난민을 가장하고 오며 가며 뭘 알아오라고 했어? 응? 그런 거 몰라요. 어머니 몰래 토끼 때문에. 토끼? 예. 우리가 기르던 토끼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새끼가 아홉 마리예요. 정말이? 네. 토끼가 어찌 되었나 해서
성격이 심해지니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동무, 시한테 쓸 거는 얻으셨구만 기래. 도쿄와 소녀. 몇 살이니? 13살이야. 제 동생은 10살이고요. 인민학교에 다녔겠구나. 참, 그렇지. 남쪽에서는 인민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한댔지. 아니에요. 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전요, 남산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 너희들 어서 돌아가라. 여긴 위험한 곳이야. 폭격도 무섭고. 아니, 그래도 토끼를 구해주러 갈 거니? 예. 뭐 언제 큰 소리 가지? 좋아. 보내주마. 어서 가. 그럼 가도 돼요? 그래. 고맙습니다. 유주목 쪽이잖아. 맞아, 그쪽이야. 바보 멍청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이가? 피난민이요. 거짓말 마. 너희들 첩자지? 아니에요. 조선에는 원은사 있어요. 안소가, 국방원 아이들이 꼬맹이들을 첩자로 쓰는 건 모르는 줄 아네. 아저씨, 우린 토끼 때문에 집에 가는 거라고요. 뭐이 어드레? 토끼?
예, 난리 나던 날 새끼를 낳았거든요. 새끼가 아홉 마리예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 목숨이 몇 개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이 어디래? 토끼를 어째? 천동모, 예. 이리 오라오. 그 애들 갖다 주라오. 아니에요. 아저씨 드세요. 받으라오. 배를 채워야 토끼 새끼 만나러 갈 까다 아니겠니? 먹고 날려가 보라오. 어드레 토끼. 토끼 새끼. 가자. 무서워. 야, 잠겼다. 그서야 민수는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이후 나는 한인수에게 아지못할 두려움과
기묘한 열등감 같은 것을 느꼈다. 영리한 소년이었던 나에게는 없는 함인수의 순수한 영혼과 어리석도록 보이는 용기에 대한 외경감이었으리라. 차려, 경례. 함인수 들어와.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함인수 군을 소개한다. 928 수복 후 헤어진 뒤 서로 소식을 모르던 우리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후 DC의 사범병설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재회했다. 전쟁은 3학년이 되었을 우리를 여전히 1학년으로 묶어놓았던 것이다. 아이스케이크 야, 아이스케이크. 예. 이리 온나. 아이스케이크 두 개만 하고. 예. 얼마고? 2원입니다. 아이. 아, 고맙습니다. 아이스케이크. 민수야. 어? 밤늦게 웬일이니? 저 책 좀 빌려오는 길이야. 힘들겠다. 아니야. 그럼 가볼게. 저, 민수야. 어? 소리는 내가 대신 질러줄까? 아이스케이크. 어때? 괜찮아? 어, 캐키통 좀 내가 들게. 아이, 괜찮아. 그래, 가자. 아이스케이크. 그거 아니야. 전쟁은 민수네를 망하게 한 데다 어머니와 동생까지 아삭하고 말았다. 나 역시 어머니를 잃었는지라 동병상린의 감정이 우리를 친해지게 만들었지만 내가 민수와 친해질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민수가 고학을 하기에 이젠 결코 나의 라이벌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아이스케이크. 민수야, 어? 많이 팔어. 고맙다. 고맙긴. 잘 가. 어. 야, 시키키! 예. 빨리 하라고 뭐해? 어? 예. 어? 넌 뭐야? 호위병이야? 아니에요. 비켜 이 새끼. 야. 몇 개나 남았냐? 세 통이요. 아직 몇 개 못 팔았어요. 그래? 우리가 몽땅 도리해 줄게. 어? 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몇 개나 있냐? 먹자, 먹어. 네. 야. 내 거. 야, 나도 자식. 아, 나도 하나 줘. 아유, 맛있다. 야, 이거 맛있는데? 아우, 좋다. 맛이 괜찮은데? 좋아요, 아줌마. 아우.
새끼야, 뭘 구경하고 있냐? 승님들이 합쳐줄 김겨에 꺼져, 이 새끼야. 새끼 안 꺼질 거야? 쟤 왜 저러냐? 가자. 저 아저씨, 통은 가져가야 해요. 통 안 가져가면 며칠 헌일해 줘야 된다고요. 새끼야, 그건 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니잖아. 밖으로 보내기 전에 어디 꺼져, 이 새끼야. 예? 이 자식이가. 아저씨, 통은 가져가게 해주세요. 에? 아저씨? 총각 딱지도 안 뗐니 이러시네 보고. 뭐? 아저씨? 아저씨란다. 이 새끼 이걸 알지. 야야야야. 이 새끼 너 누가 꺼지렸어? 어? 너 오늘 밤에 몇 통 팔았어? 어? 바른 대로 울퍼. 세 통이요. 손 들어 이 새끼야. 켜봐. 없잖아 이거. 뭐야? 야, 이리 갈까 갈까. 원래 이 새끼 봐라. 네가 아금니 꽉 깨물면 어쩔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닐리림 한번 잘 치는데. 이 새끼. 야 불러라 일일이 만번 불러. 이 새끼야 어딜 속게 새끼야. 어디 도망가. 너 어디라고 도망쳐. 어디 한번 죽어봐라 오늘. 이걸 좋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야, 얼굴이나 씻자. 그해 중간고사에서 학년 전체 수석은 뜻밖에도 함인수였다. 또다시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힌 나는 그 후에도 번번이 수석을 빼앗기게 되자 적개심까지 갖게 되나 이내 허탈해지고 난다. 함인수가 2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로 진학한 때였다. 자유신문사의 소통으로 내하는 자유중국의 진선 야구단 일행 경기에 앞서 7월 2일 왕뚜한 자유등국 회사의 안내로 정무대관으로 대통령 각하를 예방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일행을 안녕하세요. 맞이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 친구 왔어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마침내 전국 형,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영화 때문이었다. 민수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DC의 어느 극장에서 포스터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사범학교에 진학한 나는 하민수 덕분에 영화 구경을 자주 하게 되다 보니 어느덧 영화광이 되었고 하민수 역시 장차 영화계로 진출할 꿈을 키우고 있었는지라 영화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우릴 부쩍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응? 예. 안녕하세요. 응? 야, 내일 밤에 구경 온다. 알았지? 와. 영사실 형한테 부탁해 둘게. 왜? 내일 안 나올 거야? 부산을 다녀와야 해. 부산? 언제 갔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밤차로. 거긴 왜? 난 알면 안 돼?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 육군 형무소에 있다고. 믿을 수 없어. 전쟁 중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는데 육군 형무소라니. 내일 꼭 와. 좋은 영화란다. 옥꼬시 자 지나갑시다. 미안합니다. 자 옥꼬시 자 옥꼬시 아 미안합니다. 자 옥꼬시가 왔어. 마시는 옥꼬시. 자 옥꼬시 마, 비켜. 민준이 집에 연락 좀 해주세요. 너 조용히 좀 해. 내일 새벽에 나오라고 말이요. 다음 프로가 빵꾸란 말이에요. 새벽부터 포스터 바꿔 붙여야 하는데 무슨 일 있어도 밤차 탈 거라고 했으니까 꼭 좀 전화 주시오. 불어요. 빨려. 민수야, 너 혼자 힘들겠구나. 민수야! 형! 차비 있어? 있어요. 어디 봐! 너 차비까지 다 털어준 거 아니야? 걱정 말아요. 차비 있어요. 거짓말 아니지? 경고한다. 물러서라. 경고한다. 어서 물러서라. 어? 형, 위험해요. 어서 들어가요. 민수야, 들어가. 형, 몸 조심해요. 들어가. 잡혀왔냐? 예. 아니 뭐라고 있었어? 잡혀오는 사람들 벌써 저 앞쪽으로 다 갔어. 그러다 기차가 쓰면은 직항으로 옮겨 타는 거라고. 그런 요령도 없으면서 무임승차는 왜 했어? 자자 빨리 나가. 야 표 좀 보여주세요. 야 뭐야 인마 빨리 나가. 저 아저씨. 뭐야? 잘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몰래 탔습니다. 뭐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마! 너 어디 학교 다녀? 네 학교 선생님이 부임승차라고 하니 기대? 이 자식 이거 똥통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야 임마, 너 같은 새끼는 학교 연락을 해서 퇴학을 시켜버려야 돼. 자, 달라. 야, 앞으로 나가. 달라. 하민수는 처음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몇 달을 병석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고, 하민수가 불행을 당하던 시각에 희극 영화를 보며 요절복통을 하던 내 자신이 그토록 미울 수가 없었다. 그 죄의식 때문일까 우리들의 우정은 이제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하민수의 순수한 영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내가 서음마을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였다. 그 사이 가끔 풍편을 통해 하민수의 소식을 들어 그가 어렵사리 대학에 다니다 군에 입대한 것까지는 알고 있던 터에 뜻밖의 소식이 나를 놀라게 했다. 소문 들었다. 그 소문 잘못된 거지? 교토소에 갔다는 거? 사실이야. 며칠 전에 나왔어. 별래? 아버님 산소 찾아보고 오는 길이야.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죄를 진 거니? 왜? 교도소에 갈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니?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큰 도둑은 하나도 없더라. 자, 술이나 마시자.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이 그의 매형을 대신했던 것임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방의 어느 도시에서 주유소를 하다 망한 그의 매형 내 창고에서 군용휘발유 두 초롱이 군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이 불행의 시발이었다. 전과기록 있는 그의 매형은 서슬퍼런 군사혁명정부의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분명했다. 군수사기관에 있는 그의 매형의 친구들은 그때 마침 제대하여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하민수가 혐의 사실을 덮었으면 곧 풀려나게 해줄 수 있다고 했고, 하민수는 누나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잡혀든 자 그는 군제에 회부되어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제대하자마자 교도소로 직행했던 그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출소한 다음 날에야 알게 됐던 것이다. 죄져! 죄져버려.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니 너 마이 멍청이, 멍청이. 친구세요? 오랜만에 만나셨나 봐요. 잘하네. 10년 만이야. 어머, 친구라면서 뭐 그래요? 우린 둘 다 싸가지 없는 친구들이니까. 뭐 드실래요? 친구분은 드셨어요. 사이다. 아빠. 인사드려,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네 이세들이니? 그것들 참 예쁘구나. 넌 공주님 같고, 넌 어린 왕자님 같고. 이름이 뭐니? 성이요. 나이는? 10살이요. 넌? 7살이요. 이름은? 동표요. 가. 자, 과자 사 먹어라. 큰아버지가 주는 거야. 어서. 고맙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얘들아, 계란 먹자. 자, 우리 가서 결혼 먹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정말이구나. 그 사이 네 소식 종종 들었어. 그래? 영화판에서 고생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서독에 광부로 갔다는 소식도 들었어. 거기서 간호로 나와있던 여자와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나저나 귀국은 언제 한 거야? 도와야 돼. 요샌 뭐하니? 참, 축하한다. 네 시나리오가 어딘가에 당선됐다며? 아, 그거? 새마을 영화? 그 덕에 시나리오도 몇 편 영화 됐고 TV 드라마도 단막 몇 편 썼어. 이래봬도 병아리 극작가시다. 그게 다 네 덕 아니냐. 너 때문에 공짜 영화 많이 본 덕. 그나저나 요즘 맹 고민 중이다. 선생질을 계속 할 거냐, 아예 이 길로 나설 거냐. 참, 개수신 같이 안 왔니? 아, 안 보여줄 거야? 여기 없어. 파라과이가 있어. 파라과이? 나 이민 간다. 며칠 후면 떠나. 파라과이에 가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가는 길을 찾아볼까 해. 성묘도 할 겸 너도 볼 겸해서 왔어. 독일에서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어지간하면 여기 살지 왜. 남 좋을 일만 시켰어. 사기당했구나. 참, 너 혜자 알지? 혜자? 응. 워른사의 혜자 몰라? 아, 그 왜 살짝 간... 맞아.
그땐 살짝 갔었지. 혜자가 제대로 엄마야. 소독에서 만났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월은사 얘기가 나와서 혜자인 줄 알았어. 인연이란 참 묘한 거지. 꿈을 버린 거니? 꿈? 영화? 영화할 놈이 우리말 우리 글을 안 쓰는 나라로 가겠니? 소독에서 왔을 때만 해도 꿈이 있었지.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집사람한테 맡기고 영화를 해볼 참이었는데. 너 이 나라에 실망했지? 그래서 가는 거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 한 번 더. 자. 아버진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이를 먹을수록 아파. 자식을 키워보니까 더 아파. 세상에 나같이 불효막심한 놈이 또 있을까? 난 절대로 자식들한테 효도받기 바라지 않아. 그걸 바라면 천벌을 받을 거야. 성희야. 네?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 좀 불러볼래? 할아버지도 아마 너희들 노래가 듣고 싶을 거야. 정말? 그럼. 무슨 노래 할까? 아무거나. 무슨 일일까? 아빠하고 나왔거든? 속적새는 우리 가족과 몇 해 전부터 조금은 인연이 있다. 내 방 앞 응달짐 창가에 뒤늦게 목련이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날라와 울어주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 바로 우리 아파트 앞 손바닥만한 동산에
헐벗은 잠옷가지에 어느새 날라와 구슬피 우는데 직선거리 20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듣는 그 소리는 참으로 신묘하여 필솔로는 형용할 길조차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이던가 나는 혹여라도 내 방문에 비친 그림자에 놀라 서쪽 새가 날아갈 새라 30여 년 전 논산 제2훈련소 야간 침투 훈련장에서 닦은 포복솜씨를 발휘하여 아들 녀석도 나처럼 포복을 시키며 속삭이는 것이다. 들어봐 서쪽 새야. 금년에도 내 방 앞 창가에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부터 나는 그 소리를 기다렸으나 종래 들을 수가 없었다. 꼴새로 보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무렵이면 어김없이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를 금년에는 아무래도 듣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허기야, 그 사이 잃어버린 것이 어디 그뿐인가. 정말 우리는 그 서쪽새한테 버려진 것인가 아니면 잊혀진 것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흘러간 영화 광고에서는 버려진 여자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잊혀진 여자라고 했는데.